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지연과 KT 위즈 소속 프로 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으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 후 행복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결혼 2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5일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죠.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성의 최윤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은 삼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며 저희는 서로 협의하에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빠르게 입장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으로 불거졌죠. 당시 부산과 경남 지역 방송사 KNN의 야구 중계진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이혼설이 언급되었고 이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연의 전 소속사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혼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혼설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혼설 이후 황재균이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포착되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황재균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진 모습이 SNS에 공유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연은 최근 약 3개월 만에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을 올려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죠. 영상에서 이혼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티아라 단체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밝은 미소를 보였죠. 그러나 결국 이혼 소식을 전해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둘 다 바쁜 일정 때문에 힘들었나봐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네요. 두 분 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연 씨나 황재균 씨 각자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주길 기대할게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